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 물음표가 많아진 현재 구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상황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급격하게 플러스권을 좀 많이 올려냈는데요. 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2시 30분 이후부터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연동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한 2시 30분 후반부부터 이렇게 플러스로 급격하게 전환을 했다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만들었었던 플러스 라인 때가 조금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만들었었던 20만 9천 원 고점 대비 지금은 거의 대부분 반락을 했다라고도 보여지는 구간. 지금 수급적인 어떤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텐데요. 두 분의 프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와주셨고요. MTN 전문위원 차용주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덕호 대표님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현재 어떤 코멘트를 좀 붙일 수 있을까요? 일단 변동이 굉장히 심한 장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1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가 끝난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실적이 놀랍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좀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SK하이닉스도 지금 다시 장주에 조금 후퇴를 하고 있고 이러니하게도 이제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주가를 반납을 했던 삼성전자가 또 역으로 올라오는 이런 현상도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 현상을 보면은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순환 자체가 지금 빨라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엔비디아 잘 됐다 그러면 떠오르는 종목이 뭐 엔비디아나 한미반도체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도 이 SK하이닉스를 너무 무리해서 꼭 이걸 지금 뭐 엔비디아 발표 전에도 뭐 이렇게 급하게 사실 필요 없다 얘기를 드렸던 원인이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포진을 했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 타자 우리가 이 비싼 값을 우리가 다 샀는데 이걸 또 사줄 주체가 없다면은 매물이 또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는 좀 손바뀜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체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종목인 뭐 SK하이닉스로 한미반도체 두 종목만 좀 예시를 드려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개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좀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으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순매수를 좀 유지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뭐 오늘 좀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조금 이제 매수가 좀 약세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반도체 수익 그동안 이제 좀 반도체가 좀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이 나길 원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당연히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그만큼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까 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조금 너무 급등 급락에 좀 초조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관망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보는 것은 필요해 보이고 오늘 급격한 변동에 있어서는 많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 오늘 차 의원님 오전에 SK증권 쪽에서인가요? 삼성전자 TP 올리는 그 리포트는 있었습니다. 10만 5천 원까지 보는 리포트는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경쟁자가 많아지면 삼성전자에서 캐파 당겨야 되기 때문이다였는데 그와 관련한 뉴스가 참 공교롭게도 2시 반에 또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거랑 결부시켜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게 트리거가 됐겠죠. 예. 뭐 그 방금 뭐 언론사에서 그 말씀하신 SK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얘기를 갖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천천히 보면 SK증권에서 저는 마치 투자자들을 나무라듯이 삼성전자가 영세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삼성전자가 그렇게 자체 테스트에 통과도 못한 것을 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왜 우리가 그 SK증권 애널리스트한테 혼이 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삼성전자가 자체 통과한 것을 엔비디아에 통과를 못했다라면 삼성전자 자체 기준이 미흡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미 납품을 이런 거 받을 때는 어떤 조건을 정확히 내보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자신애가 했는데 결국 납품처에서 됐다라는 것은 영세기업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잘못했다라는 거죠. 왜 삼성전자를 우리가 통과 못한 삼성전자 때문에 영세기업 취급하는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애널리스트가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기가 저는 가상하다라고 보고요. 결국 삼성전자 못한 거예요. 못한 건 못한 걸 인정하자고요. 물론 앞으로 잘하기를 바래야 되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두 가지입니다. 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결국 SK랑 논리가 똑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막대하게 지금 현재 HBM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HBM을 개발하고 있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을 따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따야 됐다는 희망사항과 뭐가 다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코 제가 삼성전자를 비하하거나 삼성전자를 미워해서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냉정해질 땐 냉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당연히 따와야 될 거고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언제 따오는 거죠? 그걸 투자자들은 내 돈을 넣어놓고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에 대해서 이 애널리스트의 말을 믿고 우리가 기다려올 수 있는지, 자금 여력이 있다라면 저는 지금 베팅할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저는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SK하이닉스가 밀린다라고 하는데, 잘 간 SK하이닉스가 잠깐 조정받는데 왜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SK하이닉스가 20만 닉스를 찍은 이후에 이것은 계속해서 물량 부족이 SK하이닉스 물량 갖고도 부족해서 삼성전자 들어와야 되는데 왜 SK하이닉스 걱정을 하죠? 저는 지금 이제 시중에서 보면 물론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져 있고 삼성전자에 많은 개인 투자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당위성과 투자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들이죠. 저는 지금 여전히 SK하이닉스가 밀릴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요. 삼성전자를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사서 기다린다?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리실 수 있지 않은 이상은 조금 지금 상황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너무 변동이 보인다고 해서 큰 마음을 주는 것은 아닌 쪽으로 확인이 되는데, 근데 시장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지금 삼성전자 밸류체인 내에서 좀 쉽게 친밀도가 있는 기업 있잖아요. 뭐 SNS테크라든지 YC라든지 아니면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정말 삼성전자와 연동돼서 2시 반 이후에 급격하게 좀 상승 탄력이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일단 삼성전자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시 대기하고 여전히 SK하이닉스 향 쪽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한된 자본을 네.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양자 모두에서 다 하기가 좀 제한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으로 뭐 갈라치기를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어느 종목은 맞고 이거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제한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HBM3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좀 한정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지금 갖고 있는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때문에 이제 오늘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이제 언론 뭐 이제 증권가에서 뭐 레포트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요를 하는 거로는 너무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투자했던 뭐 우리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뭐 사실은 삼성전자니까 뭐 믿음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차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미신처럼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삼성전자가 강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뭐 경기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가전 수주가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리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거지만, 또 경기가 좋아지면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또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건 또 삼성그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도체 쪽으로 좀 제한적으로 오늘 시장에서의 좀 평가를 좀 한다라면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기 때문에 선택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것이 무조건 어느 한 기업이 옳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론적으로 살펴볼 것은 아니다라는 점.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플러스 라인대를 또 강하게 지키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네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라인대 살펴보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 흐름 좀 보겠는데요. 한미반도체 여전히 올라와 있고, 사실 이게 시기가 조금 지난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반도체 상위단에 올려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기타의 다른 반도체 쪽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저도 반도체 종목 거의 다 돌려봤는데요.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 철저히 손에 꼽습니다. 차현님, 이수페타시스, PSK홀딩스, 테크윙, 코미코 정도가 우리 위원님의 표현에 빌린다면 차트가 붙었다라고도 그려지는데요. 그 가운데 넘버원은 이제 막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좀 예쁜 눌림의 자리로서 공략 관점은 어떠세요?
일단 뭐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같은 게 삼성전자 급등했습니다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분봉을 보셔야 됩니다. 예. 이게 갑자기 급등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봉을 보면 삼성전자가 78,200원을 찍고 현재 77,000원까지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에 대한 어떤 삼성전자 올라가는 걸 보고 삼성전자 향 주식들을 따라갔으면 삼성전자 분봉을 한쪽에 켜 놓으셔야 돼요. 뭐 창이 여러 개 뜨니까. 자, 일단 지금 질문에 대답을 좀 드리면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뭐 차트를 보느냐 실적을 보느냐 둘 다 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른 어떤 뭐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해 주식과 다르게 무조건 밀릴 때마다 모아가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건 차트를 무시한 거죠. 이건 산업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 산업의 흐름이 따라왔던 게 이제 그동안 한미반도체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일단 뭐 그것에 대한 반증하듯이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편출입 종목들이 현재 지금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편입되는 종목들은 좋습니다만 편출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고 이스페타시스가 지난번에 리포트 이후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이스페타시스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좋다. 미래를 위해서 짓고 있는 공장은 아직 가동도 안 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리포트 꼭 구해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스페타시스가 우리가 H1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의 후공정과 관련해서 무엇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걸 할 걸 짓고 있는데 본업을 가지고도 지금 실적이 너무 좋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부터 가동되냐? 여름부터 가동이 되면 여기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도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네들은 공장 완공되면 할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좀 냉정히 좀 생각해 보자면 일단 테스트는 언제 전 통과된다라고 봐요. 어느 시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뭐 내일 통과될 수도 있고 모레 통과될 수도 있죠. 근데 그동안 많은 자원들이 대기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HBM을 생산하게 된다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해 놔야 되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커피숍을 연다라고 하면 커피숍이 내일 열린다라고 하면 뭐 물건을 한 일주일 전부터 쌓아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좀 더 늦어지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이 인력과 이 운전자본은 대기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되죠? 계속 삼성전자에게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운전자본이 80조라는 거였습니다. 80조 원은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인데요. 이런 것들은 비수익 자산이죠. 계속해서 물건이 쌓이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가 지금은 막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걸 봐야지 미래 물건을 팔기 위한 거라고는 조금 구분하자. 물론 미래는 좋아질 거예요. 미래를 좋아지기 위해서 여기에 베팅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와 미래에 갈 것, 요거는 조금 구분할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또 편입 효과, 코스피 200에 대해서 편입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요. 이거는 김 대표님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오늘 사실 한미반도체가 두 자릿수 때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금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갔으니까 차익이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같이 빠지는 거라 불안감 또한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코스피 200 편입이라는 그 기대감은 다 했다라고 봐야 할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시는지요? 일단 편입 자체는 저는 이미 다 했다라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지수 편입 효과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일단 뭐 외국인들로부터 이제 패시브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뭐 ETF나 펀드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반영이 충분히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미반도체가 오늘 좀 이렇게 장중에 빠진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제 2분기, 3분기 내 실적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들을 계속 꾸준하게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뭐 엔비디아에서 그동안 이제 받고 있던 그레이스 하퍼 칩에 대해서는 이제 주문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향들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지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에서는 이제 이 HBM3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훨씬 더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조정 기회가 오히려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오늘 급하게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타격은 있겠습니다만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 의원님 코멘트 있으시다고요? 반도체요? 예, 이 수급 효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 결국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에 편입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호학제를 좀 따지게 된다라면 우리가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량 종목이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시총이 높다라는 예. 의미이지 물론 이제 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이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지 여기에 편입됐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우량 종목이 됐다라는 것의 논리는 아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원래 우리가 이런 그
지수에 편입이 되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역으로 이제 지수와 플레이 과정에서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지수 편입되면 그 다음 날부터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공매도가 멈춰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금감원과 대통령실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아니다라고 했고 금감위원장은 또 어제 또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아직 이제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당장 6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이 효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적과 공매도는 또 별개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지수 편입 효과는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패시브 유입은 상방 요인, 근데 공매도는 우려 요인으로 같이 상존하는데 현재 구간에 있어서는 패시브 유입 쪽에 있어서 조금 더 무게가 기울일 수 있다라는 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물 쪽에서는 금융 투자 중심으로 순매도가 확실히 보여지는 속에서 외국인이 오히려 순매수 쪽을 또 잡아당겼거든요. 이런 추이 움직임은 마감까지 저희도 같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순매주 쪽 한번 같이 보면서요.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니뭐니 해도 사실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원전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대표님, 예,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SMR 관련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 받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모멘텀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AI 붐에 있어서 앞으로 쭉 간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양자 모두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당연히 지금 원전 수주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들은 계속 사실 뭐 예. 올해 초부터도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사우디 그러니까 UAE와 사우디 이런 중동 지역에서의 이제 여파들 그리고 더불어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원전 부분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인프라 기업들은 뭐 연초부터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초에 가장 기대가 되는 두 종목 뽑아라면 두비두밥이라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밖에 뭐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렸던 것 중 하나가 지금 경기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각국 정부들이 그러면 무조건 긴축 정책을 하냐? 아닙니다. 오히려 자금을 더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인프라 확충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를 할 때가 바로 어려울 때 정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산업으로 먼저 이제 추진을 하느냐를 봤을 때 그동안 그럼 원전주가 눌렸던 원인은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원전 부분들이 좀 부각이 덜 됐던 것뿐인 거지 지금 시장에 와서 이렇게 좀 급등하는 부분들에서 뭐 놀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조심스러운 거는 뭐 오늘도 그렇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장중에 그래도 20% 가까이 상승하다가 좀 조정이 나오는 것도 그동안 이제 이런 종목들을 사실 이제 좋다 이런 것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전년도부터 해서 원전 투자를 계속 꾸준하게 주목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건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뭐 전일 대비해서 13배 가까이 이렇게 폭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시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손바뀜이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시즌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좀 기존에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일부 매도를 하시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에너지 쪽 특히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원전이 오늘 좀 대박을 쳤다. 그리고 수소가 좀 잘 나갔다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또 해지 전략을 또 태양광 쪽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쌍두마차의 전략을 예. 가져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오늘은 좀 익절의 기회로서 참아볼 수 있는 주가 움직임이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차 위원님, 사실 실적 보면 신재생의 실적이 쌓이는 쪽은 아니지 않아요? 일단 실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지금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원전도 아직은 뭐 실적이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공시가 안 나왔어요. 이거는 뉴스지. 이 정도 수주 공시가 나와야 되거든요. 수주 공시가 안 나왔다라는 것을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는 뭐 이거 문제가 될 수도 했죠. 있는 부분들인데 예. 수주 공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기다려 보자고요. 근데 수주 공시는 뭐 오늘 내일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뭐 문제된 건 아니에요. 인데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세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신재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죠. 우리가 이제 아리백이라는 것도 맞춰야 되는 입장이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삼성전자 용인 클러스터에 전원이 부족해서 전기를 네. 100km 이상 끌어와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결국 신재생을 이제 삼성전자도 거기다 타워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이런 아이디어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실적이 보이는 것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 여기에 또 실적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에 관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인프라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그 현재 잭슨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부족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태양광과 풍력, 원자력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제일 끝단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변동성 굉장히 커질 거예요. 지금 현재 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작죠.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력 인프라라든지 전력선들의 변동성은 뭐 한 10% 내외죠.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거는 끝단에 있는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태양광이 이렇게 막대하게 올라간 것도 그 퍼스트솔라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난다라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죠. 이거 팩트를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가장 큰 리스크는 뭐죠? 미국의 대선이죠. 미국의 대선에 따라서 바이든이 이기냐 트럼프가 이기냐에 따라서 서로 극단적인 지금 현재 정책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자면 일단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하드웨어 부분과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는 모아가자. 그 대신 전원에 대해서는 순환매가 돌 것이다. 오늘은 이제 갑자기 원전이 돌았고 얼마 전에 풍력이 돌았고 태양광이 도는 것처럼 그건 순환매 차원으로 접근하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반도체 변동성 이야기와 또 원전에 대한 부분들 나눠봤습니다. 마감까지 현재 움직임 확인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20만 원 깨진 상황에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차용주 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